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등 막바지 구설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대입 수능을 한 달 앞둔 고3 교실.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한 막바지 공부가 한창입니다. 고3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동시에 모의고사를 반복해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래도 한 해분씩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어가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약한 개념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주 틀렸거나 헷갈렸던 문제는 기본 개념부터 풀이 과정까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부족한 과목인 수학이나 화학을 개념 위주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과목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나머지 과목에서 또 허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좀 균등하게 분배해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전략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막바지 건강관리도 필요합니다. 가벼운 운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긴장을 푸는 것이 좋은 성적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